오늘 커피 젤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집에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유, 커피, 젤라틴 가루, 설탕. 재료는 이렇게만 있으면 되고요. 냄비는 두 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젤라틴 가루 50g 짜리인데요. 일단 5g만 넣어 줄게요. 일단 두고요. 얘는 물에 섞어놨던 젤라틴을 우유에 커피에는 젤라틴 가루 5g을 그냥 넣어주세요. 일단 이런 작은 용기를 준비했고요. 냉장고에 굳혀줘야 돼서 이렇게 트레이에 담아놨어요. 이렇게 세 개만 만들게요. 중간 컬러를 섞어줄 양이 필요해서 이렇게 남겨뒀어요. 카페라떼 색이 됐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굳혀줄게요. 짠.
빈티지 블라우스인데 어깨에 뽕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랑 하나 더 구매했는데 이런 자켓이에요. 약간 오버 사이즈인데 금장 단추가 달려있어서 되게 빈티지한 무드가 귀여워가지고 구매하게 됐어요. 제로미 빈티지라는 숍에서 샀는데 진짜 너무 예쁘죠? 테니스 다녀오려고 운동복을 입었고요. 이런 테니스 스커트를 샀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줄줄줄 정상으로 줌. 이거 내 티셔츠랑 지금 세트인데 내가 물들였어. 얘가 그린하고 얘는 이문양은 두 가지고 얘는 블루까지. 그러면 여기 보면 다 투명은 없잖아. 진짜 투명이지 않네요. 저 그럼 이걸로 할게요. 네. 사장님 근데 벌써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겁니까? 진짜 대박이다. 오늘 샤넬 프레젠테이션에 초대해주셔서 가게 됐는데 이렇게 입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최근에 구입한 샤넬 빈티지 자켓을 입고 가려고요. 짠! 이렇게 입어봤어요. 뭔가 반바지가 덜 입은 느낌이 나가지고 청바지로 갈아입어볼게요. 연청바지가 더 낫죠? 그러면 늦지 않게 이렇게 빨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씨가 그거 떡볶이가 아니라 부대찌개 같은데요 라고 정책을 확인해 주셨고요. 빠세 하나 사야겠다. 빠세! 언나니 같이 배경 없네. 몇 개야? 4개? 와우 만났어. 도전! 와, 이건 비주얼이. 하나 먹어야 되는 비주얼이. 대박. 집어서. 뚠뚠뚠뚠뚠뚠뚠뚠 우르르 우르르 범인을 잡았습니다. 빰빰. 하키는 거기가 좋아? 그렇게 작은 공간이? 응? 거기가 좋아? 아이고 만져줘 만져줘. 뭐 씻고 올게 금방.
위에는 빈티지 실크 셔츠고요. 밑에는 요즘에 바이커 쇼츠 되게 빠져있는데 이건 약간 리브 원단으로 살짝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리브 원단인데 프랭크 스토어에서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엉덩이를 덮는 셔츠나 긴 반팔 같은 거랑 입으면 시원해 보이고 좋죠. 그리고 가방은 사이트에서 직구를 했어요. 약간 되게 간편하면서도 귀엽죠? 짐이 이거에 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뭔가 하나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에코백이나 바구니나 거기다 짐을 좀 채워서 아키솜이랑 출근해 보겠습니다. 빨리 와, 가자. 가자, 가자, 빨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가자, 가자. 가자. 어디? 1층에서 먹어줄 때 많았네. 아, 여기요? 네. 아, 여기 원래 그랬어요. 여기는 좀 됐어요. 아. 이리 와. 이리 오세요. 밟아주어 나가자. 앞으로 가자. 이 노래가 맞나? 기다려봐. 어, 이뻐. 너무 이뻐. 앉아. 오, 일로 와, 다시. 잘해야 주지. 엄만, 엄만 학부모님. 앉아. 엎드려. 오. 먼저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싱크가. 코. 오. 뺐어, 뭔가. 니가 저 바라보면서. 막 벗어. 맛있겠다. 오. 잘 먹겠습니다. 대빵꾸다. 대빵꾸 이거 어떻게 먹어? 진짜 그래. 이게 무슨 일? 그죠?